돌아보면 어렸을 적엔 실패할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주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대신 해결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셨기에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성공할 일보다 실패할 일이 더 많은 현실 속에서 실패를 보듬어 주신 우리 부모님들께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핫하고 도발적인 그녀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.